출애굽해서 전쟁 한번 안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드디어 싸움, 첫 번째 싸움이 이 르비들에서 일어났어요. 아, 그래서 목사님 싸움에서 이겼나요? 싸움보다는 오합지도 60만 명하고 네. 싸움 잘하는 아말렉 정예군대 1,000명하고 싸우면 네. 누가 이길까요? 아유, 그래도 60만 명이면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요, 한 명이 600명을 죽여야 돼요. 저희 둘이 선정 누나한테 꼼짝 못 하거든요.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아말렉인가요? 예. 그런데 그 전에 보면 네. 문제가 있는 거냐면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 이기고 그 사건이군요. 네, 그러니까 모세 팔이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팔절에, 그 팔절에. 계속 싸우는 동안 그렇죠. 벌 한 시간만 서도 힘든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주느냐?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까 그 해답 나왔죠. 기도, 기도. 그리고 어떤 신앙? 예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는 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기는 거죠. 예. 네. 아멘. 자, 르비딤에서 이제 계속해서 시나이 반도 꼭지점 있는 부분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신의 산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직접 나타나시는 거라고. 네. 그런데 내가 나타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준비. 네, 마음의 준비. 정결한 모습으로 먼저 준비하고 만나자. 그 정결한 모습이 뭐냐면 성경에는 네. 옷을 빨도 놓고 있어요. 옷을 빨래를?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왜 하필 많은 장소 중에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메시지가 시내산에서 펼쳐졌을까요? 시내산에서 펼쳐졌을까요? 자, 우리 이제 사막의 사람들이 참, 어떻게, 뭘 먹고 살고, 또 어떻게 생활할까. 자, 세수하는 것도 봤죠? 네. 뭐, 물이 없으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저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빨래하는 것도 봤고, 물이 네. 귀한데. 세상에. 이제 또 사막. 생활은 또 어떻게 했을까. 이왕에 나온 김에, 예, 우리 한번 그 동영상도 한번. 아, 또 있어요? 예, 3D니까. 대박. 이왕에 나온 거. 아유, 또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넘치시네. 예. 너무 과한 거네. 아유, 보세요. 저런 네. 사막에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진짜 힘들겠어요. 진짜 뭐 물이 없는데. 도로 같은 거를 이렇게 벽돌 집을 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천막을 짓고 사는 거죠, 당연히. 겨울에는 또 사막이지만 춥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음식은 저렇게 밀가루를 빵으로 이렇게 반죽을 하는데 저게 이스트가 안 들어간 무교병이에요. 왜냐면 이스트가 들어가면 또 상하, 또 빨리 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교병이니까 저거를 보통은, 보통 저렇게 만들려면 일주일 걸 만들어 놓는다 그래요. 일주일. 일주일 양식, 그러니까 맞으면 저 일주일 쌀떡에다가 네. 쌀, 일주일 분량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꺼내서 먹는 거죠. 저 빵이 일주일 동안 안 상하는 거예요? 안 상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해서 찢어 먹는 거죠. 저거는 그냥 빵 자체만 먹잖아요. 네네네. 저 가난해서 그래요.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면 저게 이제 이렇게 딱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고기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먹는 사람 야채를 넣기도 하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야채만 먹기도 하고 저렇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또 악기 연주도 했어요. 단순한 악기지만 합보가 같은데 아주 그냥 단순하지만 저렇게 악기를 치면서 밤에는 깜깜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위로함을 달래는 거 그러면서 거죠. 이제 뭐 약간 저 곡을 들어보면 애환이 좀 곁들여 있어요. 보통 보면 가사가 어떤 데를 보니까 들리셨구나. 우리 왜 깡통 있잖아요. 네. 깡통에다가 넣고 손을 넣고 그렇게 연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악기를 해서 저건 좀 비교적 고급스러운 악기인데 그래서 네. 밤에 이렇게 이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 출애굽할 때 막 작은 북 치고 막 미리암이 노래했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렇게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보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저 화면을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렇게 또 밤이면 춥고 그러니까 저렇게 보냈지 않겠나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무교병을 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모습으로 생활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무교병은 안 굳을 거예요. 다만 이제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만나를 저렇게 무교병처럼 뭐 굴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네.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만나를 자체를 먹은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뭐 무교병처럼 저렇게 만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 저거 메추라기인가요? 저 메추라기 먹었다 그러니까. 네. 또 때때로는 가끔 가다가 이 메추라기 가끔 가다 먹었거든요. 고기를. 아 식욕이 확 땡기네요. 저도요. 네. 오, 맛있겠다. 저런 모습으로 메추라기 줬어요. 네. 구워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런 모습으로 이제 구워서 이렇게 먹었겠죠. 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네. 왜 하필 많은 장소 중에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우와. 그런 메시지가 시내산에서 펼쳐졌을까요? 질문들이 굉장히 수준 높아져요. 이런 생각 못했는데 이것도 역시 네. 말로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사진보다는 네. 예. 지도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우리 출애굽 여정의 지도를 한번 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라암셋에서부터 네. 시내산까지 왔어요. 네. 올라왔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아니, 내려왔... 내려왔죠. 네. 자, 시내산부터는 올라갔습니까? 내려왔습니까? 아, 반환점이네요. 아, 그렇지. 반환점. 예. 가장 최 남단이야. 그러니까 맨 광야에서도 맨 어떻게 밑바닥까지 에이, 내려왔다는 거. 그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아, 다시 올라가는 거야. 왜 하필이면은 시내산이냐?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다? 노정 중에서 가장 남쪽, 에이. 가장 밑바닥이다.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밑바닥이다. 네. 아. 네. 자,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시내산으로 이끌었고 거기에서 뭐 십계명을 왜 거기서 줬고 그랬느냐? 사실은 그 전에 모세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어느 산에서? 어디 부름 받은 산? 호렙. 호렙산. 맞아요?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뒷걸음질 치다가 졌네요. 예. 호렙산밖에 몰랐는데 제가. 호렙산. 자,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을 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일이잖아. 그쵸. 그런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산으로 올 거다. 이 산으로 와서 여기서 나를 경배할 거다. 와.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미리 말씀해 준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소명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오는 거죠. 네. 그 엄청난 일은 나에게 맡기다. 응? 와. 그래서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 그 시내산에 와서 제사하겠고 이루어졌죠. 다 의미가 있군요. 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럼 시내산의 전과 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네요. 와, 우리 연관해서. 오늘의 이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거예요. 터닝 포인트. 네, 맞아요. 영어로. 반환점. 자, 너무나도 네. 중요하니까 이건 따라서 하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 자, 정체성 확립의 장소. 한번 해봐요. 정체성 확립의 장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응? 이제는 세신자의 태를 벗어났어. 맨 밑에까지 왔어. 이제부터는 올라가야 돼. 이제까지는 내려왔지만 네. 신앙이 이제까지 계속 원망하면서 계속 내려왔지만 이제 시내산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계속 이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돼.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뭘 줬어요? 십계명. 십계명 여기서 나오네요. 이 뭐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이제 척척척 나온다. 네. 진도가 빨리 나가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네.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답게 행동하고 가라. 이거. 내 백성들. 이게 그 내 백성대로 가라. 그 정체성 확립으로 해서 준 게 율법이고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예. 십계명.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 자주 접하잖아요. 네. 예. 자, 우리 십계명. 그거는 뭐 찾기 힘들으니까. 네네. 이 성경책 맨 앞에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성경책 맨 앞에. 네. 맨 예. 앞에 또 다 읽을 수는 없고. 네네. 네. 첫째 계명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은 참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보니까 너는 내 새끼다.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워낙 많다.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 자, 이제 시내산에서 네.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진하고 가야 되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아~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드디어 나오네요, 성막. 네. 이제까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따서 갔잖아요. 네네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네네. 이제부터는 뭐요? 성막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막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직접 임재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내 백성답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성막에 임재하시면 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쓸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둘러친 거예요. 그리고 출발할 때는 성막의 맨 앞에서 가고 이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한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해야 돼요. 근데 계속 올라가. 야. 자, 그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당시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봐봐. 동영상으로. 야, 아, 또 동영상으로. 수리디. 수리디. 네. 저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 네. 사막에다가 만든 성막 모형이에요. 근데 저 사막에다가 1대1로 만든 거예요. 1대 축소해서 만든 게 아니고. 아, 세상에. 그 모양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친 성막 모양의 그 분위기를 다 알 수 있어요. 뭐 실내에다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이제 시딩나무도 보이고 있고. 네. 네. 아. 저 이제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저런 뭐 뒤에 이게 천막 친 게 있죠? 네네네. 저기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아. 지금 저 보이는 것은 바깥에 이 제단 뿔, 번제단 뿔. 일단은 보세요. 번제단 뿔이에요. 세상에. 이거 저 제물이. 그리고 성소 아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네네네. 저 앞에가 지금 이제 저 성소인데 성소에 있는 오른쪽에 떡상이에요. 진설병상. 아~ 여섯 개씩 두 줄로 돼 있어요. 아, 여섯 개. 여섯 개씩 두 줄로 네, 돼 있고 아주 마시는 물 담는 것도 있고요. 네. 그대로. 네, 이게 이제 여섯 개씩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대예요. 등대. 아~ 네. 일곱 가지 가지. 네. 일곱 가지 가지가 아몬드 나무예요. 아~ 살구나 한국 성경에는 살구나무를 했는데 아몬드 나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저기다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성소. 어려우니까. 그러면 저거는 이제 분향단. 성소에 들어가면 딱 정면에 있어요. 분향단. 에이. 향을 피우는 거. 향을 피우는 거. 그리고 저기에도 역시 뿌리. 저 내 모퉁이에 뿌리 지금 있고. 부삽도 있죠. 향이니까 그 저 수신화 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 의상을 저렇게 입으신 거죠? 네, 의상을 했어요. 대제사장 모인데 가슴에는 열두 보석,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보석, 흉패에다가 이렇게 매달았던 보석을 보고 있어요. 예. 예. 저기가 이제 어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 아니었나요, 저기? 예, 지성소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예. 지성소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두건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의식. 그러면 저기서 지성소에서 이제 저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 저건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아, 그럼 목사님 지금 들어가시는 거 아니세요? 그렇죠. 들어가면 죽죠. 아, 의상을 입으셔야죠. 아, 이제 죽는데. 예. 안 죽도록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맞아, 지금 저기 그 가운데 보면 성소와 지성소 지금 저 커튼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저 커튼이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의 육신이 저 육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저 겉에는 찢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성소는 저희 육천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도 나는 사람 여기 앉은 성소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 겉에는 찢어버린 거라고 휘장이라 그래요. 자 이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네. 안 죽었어요. 네. 지성소로 겉에는 열고 저게 법궤예요. 오 처음 보셨죠? 네네. 정말 처음 봐요. 네, 법궤가 저렇게 생겼어요. 야, 법궤. 와.
저 법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법궤 안에 네. 법궤 안에 저기 열려 있죠 잠깐. 오, 저 법궤 안에도 뭘 넣느냐면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지팡이. 맞아요. 얼마. 그다음에 저기 십계명 돌파 네, 있네요, 두 개도 돼 있죠. 어. 그다음에 그 이제 남게 나무 그 저게 이제 아까 봤던 만나. 그 저 만나. 만나 만나. 만나를 저 법궤 안에다가 네. 놔둡니다. 예. 그림으로 저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지성소 밖에는 저기 좀 동그란 거 있죠? 네. 저게 이제 그 물두멍. 어. 자, 우리가 와. 이제 동영상이라 네네네. 그래도 그 분위기가 완전히 실감이 나요. 저런 목사님. 중에 한데 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네. 알기 위해서 네. 제가 모형을 직접 갖고 왔어요. 모형을 갖고 왔어요. 모형. 대박. 모형이 와. 자, 요게 이제 이쪽이 동쪽이니까. 네네네. 요거 열어 이렇게 돌릴까? 이렇게. 오, 저 예. 너무 잘 보여요. 자, 이제 이 밖에는 다 광야잖아요. 네. 광야에 특별한 이렇게 지역을 정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진을 치도록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밖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울타리예요. 네네네. 울타리인데 이 기둥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설계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성전을 짓는데 뭐 내가 설계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를 해준 대로 만든 거예요. 일일이 그래, 다 몇 센치 몇 센치. 그렇죠. 이거 다 큐빗으로 이렇게 다 해줬고 그다음에 이 기둥도 몇 개를 만들어라. 오. 이 기둥 숫자까지 다 하나님이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친 것 이것은 뭐냐 하면 밖에 광해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이게 구별된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신전하는 말도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구별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얘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말은 이렇게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행동이나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뜻이에요. 이 울타리는 뭐냐? 세상과 하나님이 거하는 신자는 뭐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울타리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겠네. 그 다음에 문이 몇 개 있어요? 입체적으로 보니까 다 할 수 있겠네요? 문이 몇 개 있어요? 두 개요. 문이, 한가요? 들어가는 한, 문이. 하나요, 한 개. 자, 동서남북이잖아요. 한 개잖아요. 여기 문이 왜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는 지성소는 뭐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확장해서 개념을 보면 그냥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길이잖아요. 네네네. 자, 구원으로 가는 문은 몇 개다? 한 개. 한 개다. 오직 한 문. 그걸 말해요. 이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문이 되시는 거야.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하신 것도 있지만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으로 안 오고 월담을 해서 예, 예.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네. 예. 초등학교 때 왜 월담 많이 했잖아. 아니 저는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월담을 해가지고 월담으로 들어가면 다 도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성막도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거 못 들어요. 구원은 못 받.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문으로 들어왔어요. 네.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네모 박스란 거 있죠. 네. 예. 요게 물두멍. 번제다. 아, 그렇군요. 네모 징제. 번제. 번제단이에요. 네. 번제단은 뭐냐면은 이제 그 소나 양을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아까 뿔 봤지요. 네. 번제단. 요 번제단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원죄를 씻는 걸 말해요. 원죄. 원죄가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죄. 네.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을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죽을 죄. 이거는 살인죄보다 더 커요. 근데 일반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죽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도적질하고 도덕적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죽을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바로 이 번제단은 뭐냐면 그 죄를 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맨날 죄 안 지어요. 그래도 죄를 짓잖아, 그게 죄라도.
그 죄를 씻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물구멍이에요. 이거는 자범죄를 씻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지은 죄를 씻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물구멍이에요. 네. 그러면 물구멍을 왜 씻느냐? 아까 우리가 주님께 가기 위해서. 예, 네, 아까 우리가 뭘 봤죠? 정결. 그렇죠. 그 작업인데 물두멍은 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서 나를 빨래도 맞아. 세수도 하고 네. 응? 그렇게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 지성도 들어갈 수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자범죄를 씻고 그랬을 때 비로 들어가는데 안 씻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제사장도 죽어요. 자, 성소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범죄를 씻고 거룩한 생활에서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아까 뭐 봤어요? 떡이 몇 개 있다 했나? 6개. 6개, 12개 있잖아요.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분향단이 여기 있거든요. 분향단. 분향단은 뭐냐?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기로운 그 우리 기도가 향기로운 그 저기 돼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등대도 있잖아요. 네. 등대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환한 데 거할 수가 있고. 응? 예수님 그랬잖아. 나는 빛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다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네.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는 아까 휘장 열고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지성소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궤. 네, 법궤. 내가 좀 큰 거를 갖고 오려다가 물론 갖고 올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법궤인데 이게 법궤고 열려요? 뚜껑이 있어요. 우와. 이게 뚜껑이 열려야 여기다가 뭘 넣었어요 아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맞나? 아이고 확실히 야. 충청도 사람이었던 들었어요. 좋은 주일학교.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를 넣어놓고 닫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 뚜껑. 맞지? 이게 뚜껑이야. 법궤 뚜껑인데 요거는 속죄소라고 그래요. 아. 나도 몰랐으니까, 목사님. 나도. 아, 이게 진짜요? 나는 속죄소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응? 내가 잘못했습니다. 에이. 뭐 말자면 카톨릭에서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그런 장소인 줄 알았어. 속죄소라고 해서, 아,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나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소를 알았던 거야. 아. 네. 그런데 속죄소는 뭐다? 뚜껑이다. 네, 그렇지. 뚜껑인데 뭐야 뚜껑이다? 법궤의 네. 뚜껑이다. 그래서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해요. 아. 네,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법궤를 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옛날이었으면 만졌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쵸. 죽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막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문제가 하나 터지잖아요. 그래요. 한숨을 또 길게. 출애굽 역사를 이렇게 보면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인데, 네. 그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으러 40일 또 올라갔잖아요. 네. 예. 근데 백성들이 보니까 40일 돼도 안 오니까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네. 이제까지는 모세 때문에 그 어려운 난관을 그래도 원망을 하는 가운데서도 내려왔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 이집트의 때 우상숭배의 때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으로 알고 가자. 아이고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십계명 첫 번째를 그냥 바로 그렇죠. 그러네 지금 황당하셨어요. 한국자에서 얼마 안 돼서 40일도 안 돼서 금송아지 하나님 최고로 싫어하는 금송아지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 거기도 예. 먼저 한번 가보죠. 금송아지를요? 아니 금송아지를 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숭배한 장소. 장소로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뭔가 치밀어 오는 장소네. 에? 자 저기 이제 시내산으로 네. 들어가는 입구예요. 예. 이렇게 저 지금 보이는 저 가운데 네. 올라온데 건물이 네. 하나 보여요. 잘 눈을 보면 네. 조개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조개에다 만들어 놓고. 밑에 넓은 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뭐
저 지금 가운데, 저 가운데, 저, 저 바로 지금 벌레. 보이기도 잘 보이겠네요. 네. 아, 아주 뛰어나네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산에서 막 내려오다 보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려오다가 딱 보이는 곳이겠죠. 네. 바로 딱 내려오다가 보이는 곳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저 장소가 바로 금성아지를 숭배했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은 계곡에서 산에 계곡 딱 내려오면 딱 직방으로 보이는 곳이 저곳이기 때문에 저곳을 이제 금성아지를 숭배한 장소로 보고요. 그렇구나. 예. 화가 진짜 엄청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냥. 힘들죠. 어마어마한 10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저러고 있으니. 그래, 나 같으면 저기까지 못 와요. 그런데 모세는 그래도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되는데.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예전에 영화에서 본 느낌은 그 10계명을 그냥 아주 그걸로 그 사람들 다 때려 잡았는데. 예. 자, 우리 성경 보고. 예, 성경 보고. 네. 영화가. 출애굽기 32장 19절. 32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네? 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영화 정확하게. 그래도 모세는 시내산까지는 와서 화를 냈잖아. 나는 마라에서 다 화를 냈는데.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크게? 노하여. 이제까지 모세가 그런 적이 없었잖아. 네. 원망을 해도. 네. 근데 여기서는 크게 노하여. 판들을 와장창. 얼마큼 화가 났느냐 하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 십계명 판은, 첫 번째 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돌을 직접 깎았어요. 허! 하나님이 돌을 직접 깎고, 글씨도 불르다가 직접 써준 거야. 우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네. 그러니까 판까지 다 깎아준 거라고. 네. 그러니까 판은 모세가 깎은 게 아니라. 네.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깎고 직접 써준 그 판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걸 깨뜨려버렸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화가 난 거야. 아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또 모세가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때쯤 여기서 조금 생각이 거룩한 분노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한편 그렇게 생각.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거. 생각하자니. 또 하나님이 직접 깎아준 그 거룩한 것을 화가 난다고 그냥 깨트려버렸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그 깨트리는 그 행동 자체도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내가 직접 깎아준 그렇죠. 기록한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두 가지가 자 생각해. 네. 왜냐면 화다수 핸드폰을 집어던져도 바로 깨지는 순간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아이쿠! 근데 물건으로 치면 가장 귀한 물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준 건데.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네. 예. 이거는 이제 방송이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뭐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인 이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 또 한 번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얼마나 돼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내가 화난다고 우리 신앙 문제까지 건드려 가면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화를 내도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훼손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불을 품어도 언제까지? 하루. 해가 지기 전까지 풀으라고. 해가 지기 전까지. 예.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저 금송아지 숭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그럼 모세도 벌을 받았나요? 그거에 대한 벌을. 예. 출애굽 전체 여정을 보면 참 모세는 모든 걸 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요. 그런데 유독 아마 가장 크게 그것도 딱 한 번 그렇게 크게 화낼 때는 딱 한 번이에요. 여기서 금송아지.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충고하지 않으신 것을 이렇게 보면 아 모세의 분노를 좀 좋은 면에서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딱 어디에서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느냐 하면 예. 지도를 한번 보시죠. 네. 예, 지금 저 시내산 위치 아시죠? 맨 밑에 네, 네, 네. 그것도 좀 올라갑니다. 네, 네. 에시온 게벨 바닷가 끝에 가고 더 올라가면 네.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네네.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 있죠. 거기는 이제 게데스라고도 해요.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또 무리바의 사건이 또 나와요. 목말라서. 그러니까 무리바의 사건을 두 개로 봐야 성경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리바의 사건은 다 봐줬는데 네. 두 번째 또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목마르다. 네. 그 했을 때에 네. 모세가 그때는 시내산 이후에 두 번째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때는 내가 물을 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계속 물은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물을 내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40년 그토록 고생하고 했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아이고야. 대가를 치른 거야. 그 이 저 시내산에서의 화도 봐주셨는데 그때는 안 봐주셨어. 한 번은 눈 감아주지만 두 번까지는 사실은 엄청 온유한. 그것도 다 계획 안에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게 모세가 근데 수준이 목사님 수준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 모세가 목사님들도 저한테 질문하는 질문이거든요. 오~ 신학교 가야 되겠어. 세상에. 네. 근데 그 질문을 지금 했는데 그거는 좀 아껴뒀다. 개그 목사님 되시는 건가요? 그것이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출애굽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그거에 대한 해답. 뭐 제가 잃어버리면 그때 질문해 주면 또 궁금증을 또 자아내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수업을 마치도록. 갈수록 다음 회가 기대가 되고 재밌네요. 아우 저는 너무 딱 좋네요. 네. 조금 더 해주면 조금 피곤할 뻔했는데 딱 여기까지 해주셔. 빨리 끝내요. 예. 마무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도 있으니까 저희가. 네.